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천공으로 갈 수 있는 대포를 찾았고요. 오늘은 대포를 좀 수리를 할까 합니다. 대포 전문가한테 가고 있어요. 저게 옷인 줄 알았는데 배가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네요. 300루피나 받고 이틀 동안 수리를 해주네요. 한 일주일쯤 걸린 것 같아요. 승천할지도 모른다니. 일단 뒤쪽에 6일 보니까 옥샷을 쓸 수 있어요. 아줌마가 열심히 달려오셔서 같이 타네요. 두 발로 걷는 게 누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천공에 도착한 것 같고요. 맞나? 아줌마가 천공인이라니.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가? 링크가 밀려나네요. 아줌마를 따라서 가게로 왔고요. 상점에 뭐 팔긴 하는데 딱히 맘에 드는 건 없고. 아줌마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다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미 나갔지만. 이쪽에 지금 보물 상자가 있네요. 20루피.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보물 상자가 보이니까 열어줬고요. 지도가 나오면 좋은데 단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길이 끊겨있고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검은 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 맞았네요. 어두워라, 들고 있습니다.
뭐가 많은지. 창고 단전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뭐 대포가 있긴 한데 사용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절로 넘어가서 절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천공의 능력에서 넘어갈게요. 오, 발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천공연을 이용해서 바로 넘어왔습니다. 맵이 좀 커 보이긴 한데 아직 지도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 왼쪽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먼저 가봅니다. 얘네들은 훅샷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나쁘게 없어서 도망이 될 것 같네요. 넘어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보던 지도를 먹었었나? 카피봉 쓸데없어요. 여기있다. 스피너를 끼우고 열심히 돌려주면은 다리가 나옵니다. 올라가라 링크. 이쪽에 틈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별거 없네요. 바람이 날아갈까봐. 아이고 훅샷을 빼냈는데 다시 바꾸고 저에 계속 쉬는 게 바람에 날아갈까 봐요. 달려가야 되는데 바람이 언제도 굳이 몰라서 왔고요. 보자. 저게 훅샷을 쓸 수 있어 보이는데. 딱히 없네요. 저 위쪽에 위쪽에는 바닥이 없어 보이니까 제대로 온 것 같고요. 열쇠를 얻었습니다. 바닥이 없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열쇠 얻으러 오는 곳인가 보네요. 밖으로 나왔고요. 나타나서 다리를 끊어놓고 가시네요. 어쩐지 공중에 그 식물 같은 게 잔뜩 떠 있던데 저것 때문인가 봅니다. 지금 불편한 게 주목 버튼을 누르면은 계속 하늘을 봐요. 아마도 할 때 엄청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방으로 갈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연결하려면 스피너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나와라 다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오오오오 추진력을 실어줬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가고 있는데 아 이번엔 다행히도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얻은 열쇠로 문에 따고 들어가고 있고요.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를 꺼줬습니다. 샷으로 넘어왔고 내려오시면 도로를 아까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쪽에 선풍기를 껐고요. 여기 아래쪽 방으로 먼저 내려갈게요. 저쪽에 보물 상자가 보이는데 공간이 꽤 멀어 보이네요.
번거롭게 안 맞네요. 얘도 제가 책임될 것 같으니까 또 선풍기 맛이나 꺼져 있을 때 넘어가야 되고요. 아, 저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샷이 이쪽 위치 하나만 있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돌아갈 때 쓰는 건가 봅니다. 상자가 있었는데 어디죠? 아, 저쪽이네. 이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왔고요. 16피를 얻었습니다. 어떤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지금 문이 열리고 있고요. 켜줬는데 남는 것도 천공연을 타고 날아가라는 것 같아요. 추진력을 얻어서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아까까지 있던 데가 1층이고 지금 2층입니다. 이쪽에 스위치가 있네요. 상자를 먹으러 가라는 것 같아요. 이쯤구나. 20루피를 얻었습니다. 300루피 썼다고 루피가 조금씩 많이 나오네요.
날아가고 있고요. 고무의 상자를 또 열었습니다. 고무 상자 엄청 많네요. 술취는 따로 없고 조기 못 건너갈 것 같으니까 여기 혹샷으로 가운데로 왔고요. 청공인을 모셔와서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딱 바로 스위치가 보이네요. 보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풍기, 두 번째 선풍기를 타고 옆방으로 넘어왔고요. 선풍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돌아갈 때 쓰라고 켜지는 건지 마땅히 갈 데는 없네요. 잠깐 다시 가볼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한 번 더. 출구 없고요. 출구 없고 이쪽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스위치가 하나 보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나 봐요. 도전해볼까 합니다. 실패했네요. 저기 밖으로 나가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서 못 가고요. 지하 3층까지 있어 보이니까 내려볼게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공인이 알아서 도와주면 자 지하 3층까지 내려왔고요. 동그란 게 왠지 중간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상치 않네요. 커다란 스위치가 보이고 체중 메달인 것 같으니 아이언 부츠를 이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은가? 같은 게 떠다니는데 멀리 있으면 불러와서 때리면 되죠.
배에 흑자 표시가 있어서 방패를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방어를 할 때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떨어지죠? 아, 들어와서 도망가네요. 하고 있으면 빨리 잡을 땡겨서 때려주면은 쉬운 중간 보스네요. 또 나갈 테니까 앞으로 왔고요. 어렵지 않게 잡았습니다. 아직 30분 안 됐네요. 아슬아슬한가? 보모의 상자를 열었고요. 쌍갈고리샷이 되었습니다. 아이템이 변경돼서 다시 꺼내줬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공중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내려오기 전에 여기 이끼 낀 걸 봤거든요. 아이고 아프다. 뭐야, 못 먹은 거야? 너무 멀죠? 여기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요.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끼가 좀 각도가 안 좋았는지 떨어졌으니까 좀 더 위쪽으로 잡고서 올라왔고요. 여기가 좀 보스였긴 한데 조금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진 않고 해서 여기 모르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방은 지금 아까 여기 얘는 또 안 먹고 신기하네. 일부러 내려왔고요. 여기 갈고리 샷이 있네요. 스위치가 달려있었나 봅니다. 매달렸을 때만 갈 수 있었네. 한 칸씩 빠지네요. 옆에 방으로 넘어왔고요. 저기로 넘어가는 길인데 저리로 가면은 여기를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방에 들어왔고요. 보물 상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중간에
못 간 데가 있어서.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가족이 문을 닫혀가지고 강제로 돌아가야 되면. 어, 여기 보면 상자 하나 있네. 지도는 못 얻었는데 나침반은 얻었어요. 지금 1층에 하나 있고. 저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로 가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 착지를 못 할 것 같아요. 다시 보물 상자를 먹으러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주목 버튼 누르고 내리면은 이동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어, 이쪽에 잡초가 있네. 또 잘못 잡으면 떨어질 테니까. 많이 많이 불러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건너가다 떨어지면은 저 아래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간방이 있어요. 스위치가 저쪽에 하나 안 걸린 게 있는데, 조금 보물상자 다 얻어서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줌마를 써서 가게로 돌아가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